형님, 근데 형님은 이렇게 같이 사시다 보면 형수님이랑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극복해요? 아, 둘 중에 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네. 될 수 있으면 남자가 져야지 가정이 편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와이프한테 와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왜 이래, 이 사람. 걷다 대고 그런 걸 비교해. 지금 집에서 뭐라고 불러? 저는 그냥 파리 엄마. 아... 이게 참 힘든 건데 이제 이거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좋은데. 아 그래. 저 연상이라 정이만 하면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이 나이 반말 지리야 이러면서. 이 나이에도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 이름 부르면 사람들이 어휴 저 나이에 왜 이름을 부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되지. 그쵸? 그럼. 아 자. 멤버샷 이제 또 만들어 볼까? 멤버샷. 멤버샷은 이제 새우만 다지면 되니까. 이게 이제 새우를 딱 보면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으깨져. 어. 그러니까 저 칼이 저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칼등으로 아, 대충 이렇게 다지는 거. 근데 식감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해. 네. 하면 된다니까. 야. 맞아. 야. 아, 저 이름 바꿀까요? 뭐라고? 홍연복으로? 홍연복으로. 야. 와, 두들기는 건 잘하네. 제가 패는 건 잘해요. 아, 제가 이 멤버샷은 이 비계덩어리를 여기다 놓으면 네. 고기가 되게 고소해져. 멤버샷의 약간 비법 같은 건데. 아, 이거 나가도 돼요, 방송에? 네, 괜찮아요. 이야. 이제 딱 보면 네. 여기 기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 시켜서. 저 기름이 핵심이구나. 아, 이 정도 양이면 하나? 계란, 아, 이거 흰자만, 전분, 치킨스톡만 조금 넣으면 돼. 네. 만든 돼지 비계 이제 기름 섞어서. 야, 형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아, 저분들이야 진짜 뭐 수백 수천 가지 야, 레시피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완자 맞는 거. 네. 자, 이제 한번 다 해볼게요. 아, 야, 형님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데요? 아, 잡고, 잡고, 조금 더. 오, 저렇게 짜. 오케이, 꽉 짜. 옳지.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여기다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쓱. 옳지. 야, 이게 내 손으로 멘보샤를 만들다니 진짜. 이게 튀길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네.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무조건 망쳐. 그럼 어떻게 이제 형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튀김 모든 튀김 요리는 사실 튀김 온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한 불에 튀겼다가 나중에 센 불. 이제 하나를 네. 살짝 넣어봐야 돼. 넣어봤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확 올라오나. 이 정도면 좋아. 아, 이 정도 그러니까, 좋아요? 아, 지금 양이 많으니까 네. 나눠서 튀겨야 되거든? 어. 오, 그래, 이거야. 색깔 봐. 저거잖아. 색깔 봐, 이거잖아. 아, 형님 이거. 자, 숟가락. 내가 이제 튀겨주는 사이에 네. 특별히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형님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응. 오. 만약에 케첩이 10이다, 그럼 고추장 한 2 정도? 소스가 있나 봐. 약간 달다 할 정도. 치킨스톡도 그리고 이제 레몬 껍질, 네. 레몬 향을 살려주고. 고추맛 기름 좀 넣고. 마지막에 이제 마늘 조금 넣으면. 저거 나중에 저거 간단해야죠. 저거 힘들면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찍어야죠. 아, 찍어갖고 아.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요리가 돼버리죠. 이야, 신기하네. 이걸 이제 멤버샷을 찍어 먹으면 약간 느끼한 맛이. 야 표정 봐. 신세계네, 신세계야. 아니, 뭐 이렇게 후딱후딱 하는데 이런 맛이 나요? 그래.